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려야 합니다. 사실 정해졌던 일이긴 한데 이제 방송 쪽 일은 이제 그만두게 되었어요.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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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저 말고요. 편집자 우리 바비군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배우고 싶은 것들, 3D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자신의 길을 찾아서 퇴직금이라기엔 뭐하지만 마지막 부탁드린 영상은 분당 12만원인가 14만원짜리로 해서 그 와트컴을 맡겼고요. 아무튼 너무 고생해준 우리 바비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아요. 그래도 전화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전화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전화? 더비 is free. Dobby is free. 행복해하는 거 같은데 건들지 말자 솔직히. 저 전화를 걸어봅시다. 여보세요? 네네. 바비님. 예. 저 방송 중이에요. 아 네 방금 봤어요.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뭔가 짜내줘서 이제 전화를 드리려고 뒤적뒤적 프로필 찾았는데 프로필 사진이 네. 뭔가 되게 왜요? 귀엽지 않아요? 귀엽긴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활짝 웃고 있는데 웃는 게 그렇게 불편하신 건 아니죠? 아 그렇죠. 그렇죠. 그럴 줄 알았어요. 이상하게 목소리도 이전까지 통화했던 중에 제일 뭔가 밝아 보이는데 기분 터지긴 해. 그럴 줄 알았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절한 단어로는 좀 기분 탓일 겁니다 아마도. 저희가 함께한 지 얼마나 됐었죠? 제가 11월 달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. 그러니까 2년하고 1개월? 그쯤 되려나? 한 25개월 정도가 됐어요. 사실상 콩순이 다음 바로 두 번째였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되게 뻔하고 유치할 수는 있는데 그냥 함께하는 동안 좀 어떠셨는지. 처음에는 좀 많이 적응이 안 됐었어요. 제가 아직도 트라우마 같은 건데 제가 처음으로 편집 일을 한 게 재판? 악녀님? 네네. 거기서 제가 맞춤법 관련해가지고 욕을 뒤지게 처먹어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맞춤법에 병적으로 좀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. 다니엘님이 이제 한국어 생활하시는 분이랑 영어권 생활하시다 보니까 다니엘님도 느꼈다시피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단어를 빚을 갚았다 했는데 그 빚이 어떤 빚인지 약간 그걸 헷갈리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. 그건 뭔지 알죠? 그런 것도 좀 있어. 그런 거 말고 사실상 맞춤법은 거의 다 맞았거든요 사실상. 근데 전 그것 좀 웃겼어요. 뭔가요? 어버버스 편집하실 때 그 은별이가 이 새끼 버민 했는데 시 버민. 은별이는 절대 그 버민이라는 단어를 몰라요. 바비님이 버민? 해충? 하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가장 기억에 남으신 영상은 어떤 걸까요? 그럼 아 정말 재밌었던 거는 저는 니케절. 아 레바님 나와가지고 그거는 정말 재밌게 작업했어요. 맞아요. 그거는 진짜 뭐와 와튜브의 제일 큰 획을 그었죠. 문화적으로는 2밀리언 찍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었나? 오 2밀리언 201만 가장 창위 영상을 바비님이 만드셨거든요. 뭔가 씁쓸하면서도 되게 뿌듯하고 해서 저희 마지막에 만들었던 영상도 잘 됐었잖아요. 아직 업로드 안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네네네 와투컴. 죄송합니다 롤린스 원하나니 뛰어가.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트수로 전향이셨는데 그쵸. 그래도 방송은 보러 오실 거잖아요. 아 당연하죠. 구독도 네. 계속 갱신해야죠. 뭐 마지막으로 뭐 이야기라도 좀 이렇게 뭐 인사라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처음에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되게 좀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2년 동안 재밌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편집자로서가 아닌 이제 투수로서 다니엘로 찾아뵙겠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지금 3D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할 것 같거든요. 뭐 다른 응원 같은 것도 뭐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죠. 그 3D를 하시면은 그 뭐 3D 애니메이션인 거예요?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모델링 쪽을 전공을 했어가지고 전공 살려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도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와나나 3D 모델링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만 해주시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너무 고생하셨고 하시고자 하는 일 빛 바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이러고 막내가 유튜브 편집자로 며칠 뒤에 발견되면 웃기겠다. 일단 한번 좀 물어볼게요. 다른 편집자들한테.
예, 여보세요. 아, 명배님. 바비님이 이제 갈 길을 찾아 떠나셔서 뭔가 어떤 심정인지 좀 여쭐려고 전화드렸어요.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한다는데 뭐. 근데 그거 아세요? 이제 영어 관련 그 영상이 나오면 명배님이 한번 해보실래요? 아니면 저는 영어 수능에서 8등급 맞았어요. 절대 영어 절대 못합니다. 아니 그 영어 공부를 좀 하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아니 세상에 저 영어 찍고 나왔어요. 그러면 뭐 자막도 대충 찍어서 하세요. 아니 저번에 그 해석한 거 그거 3일 걸렸어요. 이거 받아쓰기해서 보내시는 분은 가산점 1점 드리도록 하죠. 하자, 알았어. 아, 한국어 편집 열심히 하... 알았어. 여보세요. 제 방송 중인데요, 현장님. 네. 아니 그렇게 늘 전화를 이렇게 심드렁하게 받으십니까? 심드렁한 사람이 전화를 했기 때문이죠. 제가 심드렁한 사람인가요? 드렁. 무슨 일입니까? 어, 좀 웃겼다. 열받네. 그 바비님이 이제 특수가 되시지 않았습니까? 안타까운 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비님의 목까지 다른 편집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도 마동물 사명이지 않습니까? 네. 앞으로 영어 관련 영상에 나오면은 현성님께서 맡아보시는 건 어떠세요? 와 정말 별론데요. 하면서 그냥 영어 공부도 하고 해석도 좀 하고. 저는 평생 한국에서 살 건데 꼭 영어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? 아니 그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. 놀러? 그럼 영어 안 쓰는 일본이나 중국은 어때요? 평생에 그거 영어권 나를 절대 안 갈까? 저는 영어권 쓰는 데 가면은 병이 생겨요. 뭔 병이 생겨요 갑자기? 코가 큰 사람들 보면은 제 알레르기가 생기거든요. 그럼 저는 뭐예요?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. 아 잠시만요. 그거는 사장 급이잖아요. 나중에 막 결혼을 딱 하는데 아내분께서 나는 절대적으로 미국을 가겠다, 내 인생 1대 버킷리스트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그러면 와이프한테 영어 다 시켜야죠. 그렇죠. 가겠다고 한 사람이 해야지. 맞아. 자기가 가고 싶다 했으면 자기가 통역 다 하고 해야지. 이건 가혹행위입니다. 그렇죠. 그것도 데이트 폭력이지 일종의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일본어나 중국어 영상 나오면 그거 해주실래요?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죄송한데. 자, 그 전에 콩순이한테 먼저 전화를 해봐야겠죠? 제일 오래된 선배라고 이렇게 뻗대기는 거예요? 일단 지금 편집자 중에서 유일하게 통화를 못 받은 게 우리 마로군입니다. 마로군은 앞으로 영어 영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쉬워. 그 유튜브 여러분들이 바비의 인사를 들어야 하니 오늘 바비 인사에 대한 컨텐츠는 우리 마로군이 편집을 하면서 자신의 소감을 영어로 바비군에게 전해줬으면 합니다. 이 영상을 통해서요. Hello, Daniel. I'm so... I'm so too bad because I want to long time with you work, okay? I envy you and Daniel could eat good life. You only live once, okay? And I hate the fucking big nose. I hate the fucking fake nose. I hate the fucking plastic surgery nose, okay? I'm done. Goodbye, Daniel. あなた好きで好き好きで